새우를 넣고 네. 라면을 넣고 이 정도 해서 해 먹으려면 네. 식당에서 사 먹는 게 몰라요. 중국집 가가지고 쟁반 짜장 하나 시켜가지고 네. 맛있게 먹으면 네 명이 손짓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배달도 해주고. 배달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 근데 최종적으로 인정 네. 안 해주시는 겁니까? 또. 뭘요? 이거 짜장. 아니 그 제가 내가 봤을 때 대통령 뭐 요리라든지 이런 성의, 네. 열정 네. 이런 거 봐가지고 100점 만점에 10점, 네. 10점. 네. 네, 이거 제기가 힘들겠는데 나는. 자 우리 김성수 씨가 요즘 그 좋은 아빠 이미지 아주 그 인기가 최고인데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뭐 부담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죠. 그죠, 그죠. 네. 포장된 아빠 아닙니까? 아, 이렇게 많이 포장해드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카메라가 없으면 네.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지 않을 텐데 네.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메라가 없었어도 매주 아이와 여행을 따라할 거냐 이 말이죠. 그렇진 않죠. 그렇죠. 아, 그 민국이도 약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아빠가 여기 여행만 오면 나한테 자꾸 말을 많이 걸어. 그러니까. 자꾸 뭘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뭐 이상한 거 물어보고 말이야. 예, 예. 분명히 집에서 안 하는 행동이거든. 아, 네. 야, 자.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포장되어 있지 않느냐.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샐러리맨 아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가령 이제 무슨 저 유적지를 왔다. 네. 아이랑 못 놀러 다니다가 어떻게 한번 내가 시간을 내서 네. 어렵게 얘랑 여행을 왔는데 네. 얘한테 뭔가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 교육을 해주고 싶고 예. 소중한 시간이니까 내가 너랑 또 올 수 있을 것 같니? 야, 한번 왔을 때 배워. 저 뭐라고 읽는 거야? 여기 어디야 여기? 봉화. 근데 얘는 애들은 어디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노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막대기 하나 보면 막대기 갖고 이렇게 막 휘휘 돌리면서 그렇죠. 뭐 아뷰아뷰 하니까 그렇죠. 한심하고 답답하고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아, 예. 아빠 입장에서는 나무를 심으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민구야 일로 와봐. 나무는 이렇게 심는 거야. 봐봐. 제가 구덩이를 파고 자 이렇게 파. 나무 가져와. 나무 심고 네. 자 덮어. 제가 덮고 네. 여기다 TV 같은 거 뿌려주고 봤지? 이게 나무 심는 거야. 가자. 주인 지금 저는 계속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아들이 아닌데도 숨이 턱 막히네요. 네.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포장이 완전히 잘못된 아빠네. 그러니까 그런 가부장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자상할 것 같은데 지금. 네, 신세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요. 아이 셋을 키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둘 정도는 엄마가 맡고 아빠가 하나씩 맡고 엄마가 얘 시킬 때 아빠가 얘 보호하고 있고 분담해서 하면 둘까지는 괜찮은데 네네. 셋은 한 명이 남잖아요. 네네. 그럼 그 한 명은 어디 가서 꼭 사고를 쳐요. 뭔가 딴 짓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화도 나고 소리 지르게 되고 아들 네. 둘에 딸 하나라 프로그램 많이 하셔야겠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내가 아직 돌이 안 됐으니까요. 얘가 재수를 안 하고 대학을 가면 네. 제가 그때 6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등록금을 대려면 최소 68세까지는 제가 들어요. 등록금은 그때까지 대줘야 되거든요. 하면서 봐라, 68세 뭐 해야 되나? 오늘 많이 보셔야겠어요. 네. 진짜. 저는 이경규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을 하시는 모습을 네. 후배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사실 이경규 씨 정년이 네. 우리 저 방송인들의 정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롭게 계속 역사 쓰시는 거니까. 아, 당연하죠. 나는 말 못 알아들을 때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 말 못 알아보고. 어차피 안 들으시니까. 그렇지. 그래, 오래. 난 오래 할 수 있겠다. 어차피 안 들으니까. 지금 뭐. 집에서 아이들 중에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제가 저희 아버지, 네. 제 아버지 스타일로 네. 굉장히 엄격하고 아하. 가부장적이고 화 많이 내고. 그러니까 하지 마. 안 돼. 아빠가 하라면 해.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빠가 다 아니까 하라는 거야. 이야, 이 딱 스타일, 이 스타일인데. 네. 그러니까